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진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휴, 이렇게 추우신데 많이 모이셨네요. 저에게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꼭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능이란 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지금 횟수 계산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동안은 왜 그런 생각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학력고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공부할 때 생각하니까 참 그때는 여유로웠어요.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좀 틈이 있었고 생각도 좀 여유가 있었고 한데 지금의 이 수능이라는 것이 지금 생각 들더라고요. 공부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잘 나오질 않죠. 저도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제자들 중에서 시험 잘 봤어요? 못 봤어요? 뭐 이런 이제 문자도 오고 연락도 오는데 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잘 안 나올 것 같은 친구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평소에 잘 나왔던 친구들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수능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고 요령 필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PPT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그 설문지를 먼저 주셨더라고요. 메가스터디에. 그래서 PPT 내용을 그 설문 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능이란 게 과연 뭐냐? 너무 좀 원초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수능이란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지읒, 기읒, 니은. 이 뜻 아시죠? 어머님들 이 뜻 아시나요? 부모님들? 이거 집에 가서 아는 척하면요. 대화가 잘 이루어져요. 요즘에 언어니까. 제목이 곧 내용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학 능력 시험.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필답고에서 체크한다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서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 않고 염려스러웠던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왔다는 것은 그날 좀 촉이 좋았다는 거죠. 그 문제 안에서 찾아내는 촉이.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 질문 내용입니다. 제일 많이 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죠? 곧잘 들었어요. 꿀 과목이라는데 왜 사람들이 물리화는 안 할까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물리머리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저의 답변, 유유. 또 하나의 답변, 그냥 안 해요. 어려워요. 세 번째 답변. 그럼 물리머리가 있어야 되면 생명머리, 화학머리 따로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물리만이 머리가 필요하다면 그럼 나머지 과목은 머리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따가 더 재밌는 설문 내용 많이 나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답변을 이제 쭉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자, 진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여기 학생들 많이 계시니까 3점 문제가 어렵습니까? 2점 문제가 어렵습니까? 3점.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 위에 오해라고 해놨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수학은 고배점이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과탐 과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벌써 시작돼요. 자, 3점 문항. 이거 18 수능 가지고 했었는데요. 3점 문항에도 이렇게 정답률이 높은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3점 문제 몇 개니 이것도 지금 파악 안 되신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묻진 않을게요. 지금 서로 묻고 있네요. 10문항입니다. 2.10문항. 합쳐서 원점수 50이죠. 이것을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 6월 달에 첫 수업이 들어와서도 그때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3점이 과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 또 2점 문제도 얼마든지 낮은 정답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3점과 2점은 명확하게 그 구조 배치 방식 아셔야 되는데 모두 과탐 과목은 4페이지죠. 그래서 4페이지에 3점과 2점의 개수를 배치할 때 3개, 2개, 3개, 2개, 2개, 3개, 3개, 2개 이렇게 해서 평균 점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할 때 학원마다 제가 이런 장치를 좀 해봐요. 일부러 15번을 타겟으로 삼고 11번을 3점으로 놔뒀을 때하고 12번을 3점 놔뒀을 때하고
15번의 정답률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이번 18 수능은 제가 지금까지 수능을 진행하면서 어떤 아주 최초의 특이한 사항이 있었냐면 첫 페이지에 3점짜리가 하나였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결국 후반부에 3점을 하나 더 배치하면서 전체 평균을 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물리가 객관적으로 이번 18 수능에 봤을 때 어려운 그런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과학적 구조 배치를 이용해서 평균 점수를 조절을 한 것이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1호 수능의 정답률 분포입니다. 준비 많이 했어요, 제가. 자, 두 번째, 16 수능의 정답률 분포입니다. 17 수능의 정답률 분포고요. 18 수능의 정답률 분포입니다. 자, 이것을 모두 합쳐보면 이제 두 가지 분석을 할수 있죠. 첫 번째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후반부를 할수록 정답률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고 있죠. 근데 왜 낮아지니? 그럼 누구나 다 알아요. 앞에 시간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두 번째 분석이 있습니다. 보시면 3페이지까지에 저렇게 최저 정답률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 문항들은 결코 어려운 고난도 문항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물리, 그러면은 뭔가 산수 계산하고 하는 거 있죠? 뭐 고난도 문제를 하는 것들.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대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수능에서 변별력 위해서 매년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새로운 유형이냐? 이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이게 새로운 유형이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교과서에 대해서 수능이 5년 치러졌어요. 이제 앞으로 두번더 치르면 이 교과서 끝납니다. 새로운 유형 나올 이유가 전혀 없고요. 과연 새로운 유형인가 봅시다. 지금부터 진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수능 보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출제 기술에 제가 졌는데 일사 수능, 그러니까 수능 첫 해입니다. 아, 이번 교과서의 첫해 수능입니다. 자, 놀이기구 문제. 자, 물리를 선택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 다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리 과목을 담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화학 생명지학에 모두 함께 적용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의 그 설정이 F가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 수능에 다들 기억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제일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는 그림이 똑같죠? 근데 그림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용도 같습니다. 자, 내용도 역시 F가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자, 이게 17 수능 작년 문제였습니다. 아, 벌써 재작년 됐군요.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수능을 어떻게 비교적 오래 했다 그랬었죠. 말 시작할 때 했으니까. 올해 1구 수능 준비하신 분들 제말꼭 기억하십시오. 6평, 9평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곱하기 100배.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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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도 틀려요. 이것이 수능 1, 2년 차하고 3, 4년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차로 접어들면서 제가 교과서가 바뀌는 것을 네 번을 경험을 했는데요. 항상 이 교과서의 다섯 번째쯤 되면은 수능이 6, 9평에서 나왔던 설정이 그대로 설정이 되고 그 이전의 기출의 설정이 또 나와요. 그런데 틀리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너무 여기저기에 산만하게 학습방에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6평 문제, 작년이죠. 2017년 6평 문제, 자, 이런 문제 있어요. 역시 정답 났습니다. 자, 이게 나왔을 때 정답률이 35%예요. 자, 이것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F가 아니라 역학의 변화량이다. 그 주제만 빠지고 이것만 물었어요. 뭐 가속도니 알짜니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촉이 있어서 이 문항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중놀이를 한다든가 무슨 적중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자, 저 그림을 이용해서 일사수능, 일칠수능에서 나왔던 설정을 집어넣어봤습니다. 자, 그랬는데 18 수능에 실제로 나온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자, 6평의 그림과 18 수능의 그림 똑같죠? 그리고 설정은 작년이었던 설정이죠. 그런데 수험생들은 이런 문제를 새로운 유형이라 그래요. 왜 새로운 유형이냐? 계속 얘기는 한 가지 사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 저런 모의고사 수많은 문제 홍수 속에서 제대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낯설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올해도 역시 저는 이 자리에서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6평, 9평 문제를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 걸레가 되도록 10번, 20번 파고 들어야 돼요. 그럼 분명히 그것은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저 말도 맞을 것 같고 이 말도 맞을 것 같고 절대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요, 교과 방향이에요. 근데 과연 교과 그런 얘기하는데 얼만큼 교과 방향 가고 있느냐. 자, 지금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캐스터인데요. 개념을 알아도 문제에 적용하기 힘들다. 근데 이것은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물화생지의 과목 특성이 있어요. 화생지는, 이건 어떤 과목의 뭐 우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화생지는 개념이 이만큼이면 문제도 이만큼이에요. 자, 지금 이제 물리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개념이 요만큼이면 문제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요만큼이니까 이것만 보면 장점이지만 문제가 이만큼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단점이 되죠. 결국 교과의 특성이라는 걸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물리를 잘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뭐 F=ma이니 등가속도운동이니 일운동의 정리니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사실들이 모여서 결국 이때 제가 좀 있는 척하고 쓰는 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 하나에. 이거를 적용하는 연습을 안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그게 제일 엉터리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물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학습 비중의 80%입니다. 이게 물리의 특성이에요. 학습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여섯 번 하고 계속 한 번 더 뭐 계속해서 이 문제에 적용한 논리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개념 딱 했어. 그 수업 중에 문제 풀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새로운 문제 찾습니다. 자기의 느낌은 굉장히 신선하죠. 뭔가 이제 문제에 막 챌린지를 하고 막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새로운 문제를 계속 찾다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11월 달에도 정부에서 수능날 새로운 문제를 또 줄 거예요. 1년 내내 새로운 문제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새로운 내용도 새로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 공부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참 난 너희들이 고맙다. 너희들은 나에게 복습의 대상이다. 제가 물리 의외로 잘해요. 의외로 잘합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이유는요. 물리 유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들 앞에서 설명을 하니까 오늘 여기 설명하고 저기서 똑같은 내용 설명하고 저기서 똑같은 문제 저기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만나면 같은 논리로 가게 돼요. 그것을 진정성으로 말씀드린데도 또 문제점은 들을 때만 공감을 해요. 아, 맞아. 지금 이 자리도 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는 것이고 무던히도 진득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진짜 공부는요.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학습법 중에 하나인데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물리 과탐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설문 내용입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할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번 선택한다. 그거 옳지 않아요. 물리 좋아해요. 물리 좋아한대요. 점수는 안 나옵니다. 왜? 그냥 물리라는 것만 좋아해요. SF영화 좋아하고 뭐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가 나왔댄다 이런 거 좋아하고 뭐 후륜구동이 뭐고 어떤 뭐 기계 드론이 무슨 원리다 이런 거 좋아하고 그거 좋아해봤자 수능 점수 안 나옵니다.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 나올 만한 과목 그리고 그 교과의 특성을 반드시 꼭 이해하는 선에서 그 과목의 특성으로 선택이 들어가야 돼요. 자,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암기법 얘기해 주세요. 뭐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때는 어느 등급이 나오는데 왜 모의고사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게 제일 문제 있죠. 1등급 또는 안전하게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란 건 없죠. 2등급 준비하면요, 3등급 나와요. 1등급 목표, 그럼 2등급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모든 거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치명적 결함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아까 과목 특성 반드시 꼭 본질 이해하시라고 했었죠. 물리 과목 막 산수 계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죠. 화학 시험지에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누가 거기다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매년 그게 뭐 고난도 킬러니 이렇게 꼭 나오잖아요. 뭐 양적 계산하면서. 자, 물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물리의 습성은 지금 물리2로 다 빠져 있어요. 그런 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선택할 때 물리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반대 심해요. 왜 반대를 하니? 왜 그러니? 그러면 아니 물리 잘한다는 친구들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네가 무슨 통폐짱으로 물리를 하려고 하니? 그 물리를 잘한다는 친구는 물리학을 잘하는 거지 수능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산소계산 문제 두세 개 나오는 것 그건 귀신같이 풉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들을 다 틀리고 있다는 거죠. 산소가 전혀 없는 것. 자,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6평 정답률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자, 18번이 산수계산 맞습니다. 이게 그 돌림평형이라는 것이에요. 정답률은 24%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 들어있는 아까 골짜기 파여있는 문제도 있죠. 최저 정답률 문제들. 자, 정답률은 3-4%예요. 그럼 오른쪽에 이 18번 문제를 맞춘 아이들은 물리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 아이들이 네 번째 장, 시간도 모자라, 산수계산도 있어, 이런 문제를 맞출 정도라면 얼마나 물리를 잘한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분명히 앞에 쉬운 문제는 다 맞아야 돼요. 근데 과연 맞췄나 볼까요? 24% 중에서 18번을 맞춘 아이들은, 18번 정답자 중에서 13번을 맞춘 아이들은 반도 안 돼요. 50%도 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3번을 맞추고 18번을 맞춘 아이들이 물리를 잘하는 것이고 당연히 잘하죠. 둘 다 맞추면. 18번은 맞고 13번 틀린 아이들은 수능 물리는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13번을 맞고 18번을 틀린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1년간 모의고사 점수가 안정적입니다. 왜? 18번에 해당하는 저런 문제들은 비중이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두세 문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학하고 경우가 달라요. 아까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께서 30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과탐은 얘가 다릅니다. 상황 자체가 달라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스무 문항 중에서 두세 개의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맞추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18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18문제를 맞추면 좋아요. 두 문제 없다고 칩시다. 그럼 18개 맞추면 원점 45점 나와요. 그럼 1등급 뜨죠. 그래서 13번에 3페이지까지 맞추는 아이들이 1년간 모의고사 점수가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수능에서는 중요하고 그 수능이란 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고 추측하면 작살나요. 대부분 공부하실 때 이게 답 같아 저게 답 같아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니까 실전장 가서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물리는 제2의 국어시험. 이것이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수능시험지는 서술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점정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서술 문장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저거다, 이거는 저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는 서술 문장의 문제를 푸는데 학습하는 상황에서 90% 이상은 전부 다 어떤 책들 가지고 공부하느냐? 요점 책들로 공부해요. 한눈에 보기 좋은 책들. 뭐 서브노트니 막 이런 것들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자, 1년 내내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책을 딱 보면 한눈에 모든 게 들어와요. 한눈에 들어오니까 뇌는 작동할 이유가 없죠. 너무 편하죠. 서점 가서 책을 사더라도 깨끗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눈에 칼라로 되어 있고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런 거 선호하죠. 1년 내내 그래놓고 실전장 가서는 서술형 문장을 읽으려니까 도저히 그것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나는 아는데 맨날 수능 보면은 모의고사 보면 틀린다. 까딱까딱한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의 수능이라는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요점 정리 책자들 보는 버릇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6 수능에 제일 낮은 정답률이에요. 자, 이 중에 어느 곳에도 산수 얘기는 없어요. 어디도 산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답률은 26%밖에 안 나와요. 왜? 디귿 때문인데 문제 어디를 봐도 산수가 없는데요. 저 위에 정지했던, 그 다음에 멈춰있던 이런 문장이 없는데 불구하고 저 밑에 통과하고란 문장을 안 읽어요. 저것만 읽으면 정답이 3번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거 하나 때문에 5번으로 무려 54%가 빠지는 거죠. 자, 또 볼까요? 매년 수능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2017 수능이에요. 여기도 어디를 봐도 산수가 없습니다. 저기 뭐 숫자가 좀 있지만 저 그냥 몇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역시 보시면 정답은 5번인데요. 1번에 선택하신 분들이 무려 48%입니다. 왜? 저기 나와 있는 물을 더 부었다. 이 문장 안 읽습니다. 그러니 물리를 잘한다라고 해봤자 수능 가서는 저렇게 정답률 엉터리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평가원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쌤들이 교과서 읽으라 그래요. 근데 왜 교과서를 읽어야 될까요? 교과서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막말하겠습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물리 타이틀 단 책들에는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까? 그럼 그게 물리책이 아니죠. 어떤 책이든 중요한 내용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교과서를 읽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문장은 서술형이에요, 요점 정리형이에요? 서술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건 전부 요점 책입니다. 교과서가 여러분들에게 책상에 놓여 있는 유일한 서술형 문장 책이에요. 근데 다들 어떻죠? 지금 우리 수험생들 생각해봐요. 교과서는 책꽂이 어디 꽂아놨어요? 어딘가 밑에 껴놨죠? 심지어는 책받침 밑에, 막 장롱 밑에다 껴놓기로 쓰죠. 교과서 어딘지도 몰라요.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생각할 게 뭐냐면 교과서를 읽어야 된 이유는 중요한 문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편하잖아요, 읽기가. 그 불편함을 극복하는 연습을 지금 반드시 하세요. 그 제가 개념이 들어있으면 교과서 펴놓고 읽기 불편하거든요. 읽으세요. 읽으면서 개념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바로 그 교과서 읽기가 수능 문제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연습을 안 하니까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지금 수험생들, 특히 왜 지금 N생들이 수능 점수가 그나마 좀 좋느냐,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고3 때 이미 겪었어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특히 고3 수험생들은 뒤늦게, 그때라도 좋아요. 6평 끝나고 그때 느낍니다. 아는데 자꾸 틀려요. 그 틀리는 원인은 바로 교과서 읽기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교과서를 꼭 읽기 바라고. 자, 왜 읽느냐고요? 바로 서술형 문장 수능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교과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EBS 교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EBS 교재는 이렇게 통합니다. 이것이 2014년 수능 특강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해에 수능 문제로 나왔는데 완전히 싱크로율 100%죠. 완전히 문제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으면 정답률은 60% 이상 나와야죠. 70% 나와야죠. 정답률은 30몇 프로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게 3년 전 일이라고요? 그럼 최근으로 끌어올게요. 바로 이제 2017년입니다. 몇달 전이죠? 자, 이게 EBS 수능 특강 책에 있던 문제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제 한창 수능 특강 풀었을 때한달 뒤에 자, 6평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2017년에 이 모의고사를 치른 학생들은 다 기억을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률 3, 4% 똑같은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똑같은 문제 나오면 오히려 사고력이 힘들어져요.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든 풀려고 들어갑니다. 사고력을 생각을 들어가요. 근데 봤던 문제 탁 나오면 처음에는 0.1초만 반갑죠. 봤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불행의 ループ으로 빠져요. 더 이상 생각이 진행이 안 됩니다. 왜?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거 무슨 풀이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순간에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풀었던 문제를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봐야지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올해에도 아마 재현될 거예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십시오. 여러분 틀리란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뭐냐면 강의를 조급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점수만 빨리 좀 나오게 해주려고. 근데 이거 돌려 생각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느냐.
우리가 공부를 할때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급한 수험생이 되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바리바리 부대끼면서 그리고 차근차근 한땀한땀 한땀 밟아나가면서 수능점을 해야지 막 너무 맘만 조급해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거 점수 안 나오는데 어떡해 이렇게 발만 동동 굴렀다가는 1년은 금방 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조급한 수험생이 되지 마시고 부지런한 수험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